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그동안 박서보와 단색화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봤어요. 반복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는 것, 그리고 블랙이 가진 다채로움, 또 한지라는 재료가 가진 성질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자연이 갖고 있는 신비로운 색깔들을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남은 한 시간도 우리 다 같이 힘내서 한번 해봐요. 지금까지 박서보 선생님의 작품을 보고 왜 그런 작품들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눠봤는데요. 혹시 루이와 도윤이가 생각하는 박서보 선생님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도윤이 어때요? 박서보 선생님은 선을 반복적으로 그리면서 예술을 만드는 작가이고요. 박서보 선생님에게는 포기라는 것이 없어요.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 모든 초등학생들이 박서보 선생님과 한 발자국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시간인데요. 혹시 우리 두 친구는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을 대신해서 박서보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들이 혹시 있나요? 박서보 선생님은 큰 캔버스를 어떻게 만들었나요? 박서보 선생님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작은 작품들도 있지만 훨씬 더 큰 작품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작품들을 작업할 때는 이젤을 세워놓고 작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닥에 두고 그 위에 엎드려서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죠. 엎드려서 작업할 때는 저 멀리 캔버스 중앙까지 팔이 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캔버스 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특수한 바퀴 달린 사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엎드려서 항상 작업을 하시곤 했습니다.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씩 작업을 하셨나요? 선생님도 박서보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같이 해봐서 알겠지만 모든 과정들이 다 무수히 반복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작업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화백님은 하루에 14시간씩 작업을 하곤 하셨대요. 물론 연세가 많이 들어서 몸이 좀 약해졌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작업을 못 하셨지만 최대한 체력이 닿는 한까지는 그렇게 오랫동안 매일매일 작업을 하셨다고 해요. 저거 다 채우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몇 년 걸리지? 몇 년 걸려? 그러니까 몇 년 걸려서라도 해내겠다는 거야. 자, 우리 이번 수업의 드디어 마지막 체험 활동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서 두 번째 시간에 만들었던 한지 작품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죠. 네, 그때 선생님이 잘 말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잘 말려주셨나요? 네. 네, 앞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한 작품도 잘 말라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말린 한지 위에 색을 칠해보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우리 어떤 색을 칠할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자연이 갖고 있는 색을 떠올려서 어떤 색을 칠할지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두 친구들 마음속에는 어떤 자연 대상물이 떠오르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도윤이는 어때요? 저는 바다에서 노을이 지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요.
노을 지는 바다. 그러면 한 두 가지 정도 색깔을 고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색을 고를 거예요? 우선 바다 색깔 때문에 초록색을 고를 거고요. 그리고 이 세 색깔을 섞어서 노을색을 만들 거예요. 저는 핑크색이랑 보라색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고 싶은 자연물의 색이 뭐죠? 저는 꽃이요. 우리 두 친구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처럼 영상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머릿속에 있는 것 혹은 주변에 있는 자연물들을 잘 관찰해서 색깔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바탕색이 되는 색을 칠할 건데요. 먼저 팔레트에 물감을 많이 짜고 물을 좀 많이 섞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한지 작품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채색을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작업한 한지도 똑같을 건데요. 우리가 구긴 다음에 종이 위에 붙였기 때문에 위에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요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색깔을 칠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물감에 물을 많이 섞어서 꼼꼼하게 넓은 붓으로 칠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여러분들이 선택한 배경색으로 온전히 쫙 물들어 있는 그런 한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와, 우리 루이와 도윤이도 잘하고 있어요. 자, 물감이 금방금방 없어지죠? 네. 왜 그럴까요? 한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스폰지 같은 습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지를 막 구겨서 붙여놨는데 한지가 뭉쳐있는 부분에서 물을 쫙쫙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감을 계속해서 많이 썼는데도 와, 빨리빨리 닳아 없어진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 칠하고 나면 아, 바닥이 다 칠해졌네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려고 했던 두 번째 색깔, 우리 도윤이는 노을 색깔이라고 했고요. 우리 루이는 꽃의 보라색이라고 했고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색을 선택했을지 궁금한데요. 그 색깔을 팔레트에 짜서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한지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두 번째 색깔을 싹싹싹 칠해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물을 조금 덜 섞는 걸 추천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채색을 해볼게요. 아마 바닥이 이미 물감으로 푹 젖어있기 때문에 위에 올리는 색깔들도 싹싹 번지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돼요. 와, 집중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색을 칠하는 루이 도윤이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멋있어요. 점점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것 같아요. 영상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각자의 작품들을 잘 완성했나요? 아마 우리 루이와 도윤이처럼 여러분들의 작품도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색으로 칠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 선수 도윤이와 루이 완성된 작품을 우리 친구들에게도 한번 소개해 볼까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같이 들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우리 도윤이는 노을이 내려앉은 바다를 그리고 싶다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 루이는 보라색, 분홍색이 섞여있는 꽃을 그리고 싶다고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런 색깔이 느껴지나요? 이건 루이 그리고 도윤이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색인 것 같아요. 전 우주에 딱 하나밖에 없는 색이죠.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먼저 루이가 도윤이의 작품을 보고 느낌을, 소감을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비가 오고 더 꽃이 물에 비춰지는 느낌이에요. 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번엔 도윤이가 루이의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밤 하늘에 오로라가 폈는데 그 밑에 꽃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두 친구는 서로의 작품, 서로의 색깔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들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건
박서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똑같아요. 바다의 색을 칠했지만 보는 사람들은 그걸 바다라고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그림대로 받아들이고 각자가 갖고 있는 각각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한 모든 색깔들이 다 아름다울 겁니다. 박서보와 단색화 들여다보기. 이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루이와 도윤이에겐 이 수업이 어땠나요? 먼저 도윤이 어땠어요? 박서보 선생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루이는 어땠어요? 이 수업을 진행하게 된 것도 다 선생님 덕분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개인적으로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우리 도윤이 루이에게 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 참여한 전국의 초등학생 여러분들에게도 박서보 그리고 단색화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작은 선물 같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업 열심히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들이 꾸고 있는 꿈들, 그게 무엇이든 앞으로도 영원히 응원할게요. 반복에 지치지 않기,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도 약속해 보아요. 알겠죠?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할게요. 다 같이. 여러분, 안녕. 떨어지는 게 얼마나 모든 걸 관찰을 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이나 자연 이런 것을 보고 그 순간에서 이제 영감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자연이 내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뭐 이렇게 보면서 감동한 것들이 다 그림 속에 기어나오더라고. 어떤 찰나 그 찰나마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